네, 안녕하세요. 오카요왕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메트로놈. 메트로놈이 무슨 뜻이냐면요. 박자기라는 뜻입니다. 똑딱똑딱 해서 박자를 짚어주는 기계죠. 그리고 튜너, 음정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이 튜너와 메트로놈이 합체되어 있는 앱들이 있습니다. 그 앱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갑니다. 네, 각자 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찾으셔서 클릭합니다. 네, 클릭하면 여기서 메트로놈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메트로놈. 메트만 쳐도 벌써 많이 나오죠? 메트로놈. 네, 검색하면은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으로 설명드릴게요. 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앱은 이 앱입니다. Tuner and Metronome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요. 저는 이미 설치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바로 열기 버튼이 나오죠. 여러분은 이렇게 메트로놈 검색하시면 여기에 설치라는 글씨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설치가 완료되고 나면 요 열기라는 버튼이 보입니다. 그러면 이 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십니다. 네, 들어가시면은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고요. 네, 이런 화면이 뜰 수도 있습니다. 먼저 박자기 메트로놈에 대해서 사용법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네, 아까 요 상태에서 요 숫자 있죠. 여기를 클릭하면 메트로놈 박자기 화면으로 들어와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속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숫자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요,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 이렇게 낮추면 속도가 낮아지는 겁니다. 네, 속도를 높이고 낮추는 방법은 이렇게 클릭을 해서 높일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 하는 방법으로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갈 때는 얘로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미세하게 1, 2, 3 이렇게 내릴 때는 요 버튼을 사용하면은 더 편리하겠죠. 네, 여기 있는데 만약에 120까지 얘로 클릭해서 올리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대충 맞춰놓고 이렇게 하면은 120을 빨리 맞출 수 있겠죠. 이렇게 속도를 맞춘 다음에 여기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똑똑똑 소리가 나죠. 네, 여기에 맞춰서 연습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연습할 땐 이렇게 120 이런 속도로 하지 말고 뭐 60이나 80, 그 사이에 있는 속도로 연습을 먼저 하셔서 자기가 원하는 속도까지 올려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손바닥 모양이 있는데요. 지금은 0 상태에 있죠. 0 상태에 있으면은 그냥 똑똑 속도에 맞춰서 그런 소리가 나고요. 거기를 클릭해 보면 네, 이렇게 숫자가 많이 나오죠. 네, 4분의 4 박자다 하면은 요 4를 클릭해서 얘를 누르면 네, 첫박을 가르쳐 주고 있죠. 첫박 띡 하는 소리가 첫박으로 나오죠. 네, 그리고 네 개마다 하나씩 나오고 그다음 4분의 3을 누르면 네, 세 개마다 하나씩 띡 똑똑 하겠죠. 네, 그리고 다시 4분의 2로 가면 네, 띡, 똑, 띵, 똑, 이렇게 가겠죠. 네, 여기서 속도를 높이고 싶으면 이렇게, 네,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 보통은 연습하실 때이 숫자 설정 안 하시고 보통 0에 놓고 많이 연습하십니다. 네, 그리고 여기 음량을 높이거나 낮추는 거죠. 여기는. 네, 이렇게 높이거나 낮출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핸드폰 옆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소리를 높이거나 낮출 수 있죠. 여기 있는 버튼요. 네. 그러면은 여기 또 보면은 또뭐셋 뒷단음이나 16분 음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클릭해 놓고 플레이 누르면 네, 셋 뒷단음 연습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여기는 16분 음표 4개 연습할 수 있게 하죠. 네, 보통은 초급하실 때는 이거 별로 사용 안 하고 여기 놓으시고 그냥 0에 놓고 이렇게 다시 돌려놓고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메트로놈 박자기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튜너. 튜너는 음정이죠, 음정. 이 오카리나는 호흡으로 음정을 조절하기 때문에 음정을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음정을 딱딱 절대 음감이 있어서 음정을 알면은 좋은데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본인이 높게 불었는지 낮게 불었는지 대부분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 연습을 하실 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음정을 여기를 맞춰서 좀 연습을 하시면 좋고요. 네, 도가 뭔가요? 도가 네. 도 한번, 네. 한번 불어봐 주시겠어요? 여기 잠시만요. 도. 네. 지금 조금 이쪽으로 가면 낮은 거고 이쪽으로 가면 높은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0에 오면 좋지만 떨어지는 것보다는 조금 높은 게더 좋습니다. 도 다시 한번 불어봐 주세요. 저희 학생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지금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죠. 연습을 통해서 가능하면 0에 맞추면 좋은데요. 너무, 이제 각각 그 음정을 연습할 때는 그렇게 연습을 하지만, 노래를 부를 때는 이거를 너무 쳐다보고 부르시게 되면은 또, 여기에 너무 의존을 하시니까, 자신의 귀를 처음에는 여기 훈련을 시켜서 맞추고요. 나중에는 메트로놈을 소리를 불어놓고 메트로놈을 쳐다보고 내가 잘했나 확인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레 불어볼게요. 학생. 네. 네, 높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조금 낮춰서 불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도레미파 솔라시도 음정을 좀 맞춰서 연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지금 또 이제 미 한번 불어볼까요? 네, 좀 낮춰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선들이 나타나죠. 선들이 지금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이 손들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요것도 참조하시고요. 네, 이렇게 도레미파 솔라시도를 음정을 좀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기타 설명 좀 드릴게요. 설정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 바퀴 모양 클릭하면은요. 주파수라고 있어요. 처음에 보통 다운 받으면 140에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오카리나는 보통 140 140이 아니죠. 440에 맞춰져 있습니다. 네, 오카리나는 보통 442에 맞춰서 하거든요. 그래서 442에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누르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 여기 들어가면은, 우리가, C조만 볼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좋은 김 없이 보는데, 좋은 김, 그러니까 C에서 G로, G조 악기랑 같이, 연습을 할 때는 C조와 G조 두 개를 띄워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좋은 김이 C조랑 G조를 동시에 보여주거든요. 네, G라고 돼 있죠. 네, 확인 누르면, 네, 왼쪽에는 C조 악기의 음정을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G조 악기, 네, SG나 AG의 음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두 개를 띄워놓고 확인하셔도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헷갈리시면 다시 들어가셔서 좋은 김, C로 다시 바꿔주면 C만 나오니까 좋은 김 없이 돼서 여기 하나의 음정만 뜹니다. 처음에는 여기만 띄워놓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또 부가적으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요. 녹음 기능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누르면 네, 녹음이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이렇게 불고 있는지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죠. 네, 한번 풀어볼까요? 도레미파. 네, 이렇게 불었습니다. 그럼 누르면 여기 이렇게 녹음된 게 있습니다. 플레이 해볼까요? 본인이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죠. 한번 풀어볼까요? 도레미파. 네, 이렇게 녹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남겨놓고 아니면 이렇게 삭제하죠. 네, 삭제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려면 여기는 박자기 메트로놈이고요. 그럼 그 옆에 거는 튜너였죠. 튜너 음정이었죠. 네. 요거 잘 사용하셔서, 네, 좋은 음정, 그리고 좋은 연습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